뭐 필요하지? 어? 우유. 다시 인터넷 들어가. 다시 보자. 레시피를 본다고? 어, 이거였던 것 같은데? 오늘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. 자, 처음부터 다시. 잠깐만. 처음부터 다시. 아, 이거 내가 어제 이거 저녁에 이거 해놨거든. 어, 그래. 우유에다 재놓은 거 같아. 어, 우유에다 재놓은 거야, 이거. 한번 한 거야. 이건 넓적당면? 넓적당면. 됐어? 응, 됐어. 이게 만들 재료. 간장, 고춧가루, 토마토 소스, 휘핑크림, 고추장, 치즈, 중국 당면, 감자, 편마늘, 버섯, 양파. 오케이. 그 다음 닭, 제일 중요한 닭. 처음에 마늘? 어, 편마늘. 많이 먹을 거지 언니? 어, 많이 먹을 거야. 나 지금 너무 배고파. 알았어. 다 먹을 거야 내가. 진짜? 그래, 알았어. 영상에 담았어. 왜 그래? 아니야, 많이 먹어. 제발 많이 먹어줘. 알았어. 형이 집 나갔어. 형이 집.
음식 싹 가져. 맛 봤어? 봤구나. 어, 맛 봐봤어. 알았어. 먹어봐. 알았어. 어. 아이고. 내가 오, 맛판에 베트남 고춧가루도 넣었어. 어, 진짜? 어. 더 매콤하게 먹으려고. 잘했어. 당면. 당면도 하나 건지고. 자. 닭도 하나 건지고. 자, 언니가 좋아하는 닭 날개. 어, 알았어. 겜자. 먹어볼게. 응, 겜자부터. 아, 맛있다. 찐탕 맛인데? 로제 맛은 어디 갔어? 생크림 넣은 거 맞아? 다 넣었어, 생크림? 어, 언니 맛 괜찮아? 어, 맛있는데? 어, 그래? 응. 왜? 맛있어? 맛있는데? 왜? 약간 그 닭볶음탕에 어 그 응 닭볶음탕 맛 나. 많이 나. 로제 맛은 하나도 없어. 어, 그 닭볶음탕에 그 케이크에 있는 생크림 있잖아. 그 약간 너무 맛이야. 맛있다고? 맛이 조금 이상한데? 언니한테 많이 먹으라고 한 건데 그 영상까지 찍은 건데 로제 맛이 내가 생크림을 다 안 넣었어. 다 넣지? 생크림을 얼마나 넣을 때 될지 몰라서 일단 반을 넣고 맛을 봤어. 그리고 더 넣으면 더 넣고 한꺼번에 다 넣으면은 좀 그럴까봐 망할까봐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아, 반 정도 넣었더니 맛이 좀 덜 나는 것 같아. 조금 더 넣었다? 이렇게 맛이 봤더니 나 괜찮은데? 레시피를 봤더니 그 내가 산 건 식물성에다가 어. 가당이야. 설탕이 들어간 거. 근데 동물성에 무가당이 있어야 된대. 어쩐지 로제 찜닭이 너무 달더라. 하나도 안 달라. 그래? 괜찮아? 고추장 맛이 많이 나서. 어, 내가 고추장, 고춧가루, 베트남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그런가 봐. 맛있는데? 나쁘진 않은데? 처음에 봤을 때 맛이 좀 그랬는데. 아니야, 진짜 맛있어. 어,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. 그래서 오빠 갖다 줄 거야. 아예 로제 스파게티 그 맛 생각했구나, 언니야. 닭은 맛있네. 기름이 하나도 안 난다. 양배 식당 하시네. 더 익어야 되겠다. 좀 더 익어야 돼. 아직 좀 덜 뱄어. 간이 덜 뱄다. 그래도 맛있어. 아삭아삭해. 조금 더 새콤해졌나? 이거? 조금 더 새콤해도 맛있을 것 같아. 새콤, 달콤, 약간 짭짤한 맛. 모든 게 다 부족한 그런 느낌이야. 어, 식초를 좀 더 넣어야겠다. 가서. 좀 더 새콤해야 돼. 아이고, 닭다리였네. 닭가슴살인 줄 알았더니. 난 닭가슴살이 좋아. 나도. 와, 나 이게 중국, 이거 당면 넣었던 게 너무 맛있는데? 오! 이런 거. 알지? 뼈 없는. 닭가슴살. 맛있어. 베트남 쌀국수보다 100배 맛있어. 근데 솔직히 아까 처음에 짝 생크림 넣자마자 맛을 봤는데 맛이 좀 이상했어 그때. 아, 그래? 근데 이게 좀 익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. 더 끓여서. 나쁘지 않네.
난 이게 안 되네. 이 끝에 벼 먹는 게. 맛있구만. 맛있어? 그래. 많이 먹어. 먹을수록 맛있는데? 응? 먹을수록 맛있어. 그리고 먹을수록 매워. 매콤해. 버섯 넣어도 맛있다. 이렇게. 식감이 좋네. 미안. Sorry. 안 좋지? 힌트 조심해야겠다. 조금 튀었어. 아우, 집에 가다가 저거 사야 되는데? 뭐? 오빠 반찬 쌀 거? 며칠이야? 장조림 해야 돼. 또 뭐 만들 거야? 진미 제복김이랑 콩나물 있어서 콩나물 무침이랑 오이 무침. 이거 내일 가져가. 많이 묻혀봐야지. 알았어. 그 여태까지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맛있어? 뭐 먹었어? 그 비지찌개 맛 나는 스파게티 있잖아. 그 장면 스파게티. 그 비지찌개 맛 나서 맛있었고, 김치 들어가서, 그리고 스파게티 해물 스파게티. 맞아. 그다음에 이거. 아, 그래? 비지찌개가 1등이야, 그러면? 아직까지? 그래? 옥수수 피자. 그게 1등이야. 아, 그래? 그거 맛있었지. 그거 맛있었어. 버섯 먹고 싶은데 버섯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맛있다. 양념해서 약간 로제 맛이다. 그렇게? 날개 먹어. 아, 너 날개 싫어하지? 응. 언니 먹어. 나 다리 두 개 먹었어. 아, 네 개잖아, 다리. 아. 우리 두 마리 했잖아. 아, 그러네.
소스까지 넣었어서 맛있었겠다. 맞아. 고구마. 다음에 로제 떡볶이 해줘. 어? 그래? 응. 알았어. 그런 거 뭐라 먹지? 로제 떡볶이는 똑같이 순대랑 먹어? 몰라. 단무지? 아, 아침부터. 너네 지금 왔다 갔다 두 번이나 해가지고. 어, 운동돼. 아,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꽤 걸리지 않아, 언니? 시간? 그치? 오늘은 해가 따뜻한데 바람이 좀 있어서. 어? 차? 그래? 어. 여기는 바람 불어. 버섯주스 먹고 이거 먹으니까 이상한 맛이 다시 확 나. 그 생크림 맛. 우리 오빠 해줬으면 절대 안 먹었을 맛이다 이거. 아 그래? 아, 잘 모르겠는데. 미소하게 살아있다. 응? 미소하게 살아있어? 오빠 닮아가. 남편 닮아가나 봐. 네 형부가. 맞다. 우리 오빠가. 갑자기 아까 보더니, 어? 살 많이 빠졌네? 이러는 거야. 갑자기 언니한테? 어. 날 보더니, 그래서. 속고 있군. 내 옷에 속고 있군. 속으로 생각하고 왔어.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속던데, 옷에. 그래? 응. 하! 응. 3kg에서 5kg 정도 빠진 거는 빠져 보이지도 않나 봐. 아, 그래? 어. 그런데 낙말도 안 해. 그래서 한, 거의 한 7, 8kg 뺐을 때, 어? 살 좀 빠진 것 같다? 이래. 얼마나 살이 쪘으면. 조금 빼서 티도 안 나. 큰일 났슈. 내가 작년 여름 사진을 봤거든? 근데 많이 쪘어. 너 지금 나 작년 여름에 그래도 괜찮았었거든. 아 그래? 언니한테 괜찮았었다는 소리를 듣다니. 맞아. 이거 사진 보고 동생이 살이 많이 쪘네 생각했어. 빼야지. 반발 입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작년 여름으로 좀 되돌아가려고. 아 그래. 어 우리 돌아가야 돼. 반팔을 입으면 어쨌든 다 드러나잖아. 이 팔뚝살이랑 막 이런 것도 있잖아. 괜찮아. 나한테 참. 티가 이만해 가지고 가려줄 거야. 어. 내가 다시 티 엄청 잘 입었었잖아. 맞아. 언니 다시 많이 입었지. 다시 티 엄청 많았거든. 다 버렸어. 하나도 안 맞고 이 팔뚝에 여기 살이 쪄가지고 다 터져서 엄청 늘어졌어. 어, 이제 못 입어. 못 입어. 살 다 보이고. 맞아. 생각해보니까 그래.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젊었을 때 나시밖에 안 입었어. 나시를 진짜 많이 입었었어. 난 절대 못 입었어 나시. 나 원래 팔뚝살이 있어가지고. 나시 입으려면 반팔티 입고 레이어드 해서 입었어. 신발로. 맞아. 여름이 오긴 올까? 아, 너무 추워. 계속 거의 다 왔어?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? 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혹시 이번 주에 또 따뜻해지는 것 같던데.
이제 봄인지 겨울인지. 우리가 사는 동네는 다른 데보다 온도가 한 2, 3도 정도 낮은 것 같아. 확실히 그래. 바람이 많이 불어서. 바람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. 바람이 차. 그리고 맞아. 바람도 차고 바닷바람이라 세고 바람도 세고. 해 안 들어온 데 있잖아? 그럼 추워 진짜. 그럼. 춥다. 겨울엔 나가지도 못한다니까. 날아가.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. 맛있어. 다 먹을 줄 알았어. 다 먹을 줄 알았어? 매워 매워. 매콤해. 매콤해서 좋은데? 근데 이게 막 너무 매운 게 아니고 그냥 맛있게 매콤하다? 맛있게 매콤한데 그 매콤하면 그냥 쌓여. 그래서 자꾸 콧물 나. 진짜 다 먹으면 비염이 있어가지고. 저 언니 날개 하나 먹고 내가 하나 먹을게. 비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. 원래 이렇게 안 그랬거든? 나도 그래. 점점 심해져. 양배추 정치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. 약간 뭔가 잎으로 보조각 맛이야 지금. 맞아. 딱 맞아. 먹으니까 땀나. 맛있네. 양배추 장아찌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. 다 먹었다. 역시 1인 1닭이야. 역시 닭은. 너는 치킨 시키면 한 마리 다 먹어? 난 내가 혼자 단발은 다 못 먹어. 왠 줄 알아? 왜?
이거랑 같이 곁들여서 이것 때문에 배불러가지고 한 마리를 같이 못 먹어. 그럼 치킨만 먹어본 적 있어? 맥주 안 마시고? 아니 거의 없어. 역시 치맥. 아 근데 치킨은 잘 먹었다. 이게 있어야 돼. 난 이거랑 치킨은 잘 안 먹는데. 어 진짜? 왜? 맥주랑 왜 안 먹어? 나는 배불러서 못 먹겠어. 근데 나는 원래 치킨 자체를 좋아해서 치킨만 먹는 걸 좋아해. 그런데 같이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치킨을 다 못 먹어. 그게 싫어. 근데 가끔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. 나는 그 시원하게 마시고 그 치킨 이렇게 그 아 맛있긴 하지. 치킨 거. 나는 양념보다 프라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. 맞아 바삭바삭한 프라이드. 만약에 프라이드 제일 좋아. 만약에 치킨이랑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 치킨 한 두 조각만 있으면 돼. 두세 조각. 딱 두세 조각만 있으면 돼.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. 근데 치킨만 먹는다. 한 마리. 다 먹어? 그런 거 굽네 이런 데 있잖아. 아 굽네는 뭐 한 마리 다 먹지. 응 굽네 이런 데는 먹는데 뭐 BHC나 튀긴가? 뿌링클. 뿌링클 같은 그 양만이 나오는 거. 아 그건 절대 못 먹어. 아 한 마리 다 못 먹는다고? 아니 한 마리 다 못 먹어. 그냥 치킨만 놓고 먹었을 때. 아 진짜? 나 다 못 먹어. 한 3분의 1 정도는 남는 거 같아. 예전 한번 먹어봤었거든 시켜서. 근데 거기는 양이 많아서 찼어. 얼굴에 타? 얼굴로 먹었어? 이마 어때? 그거 있잖아 우리 신언니가 알려줬는데 봉이나 윙 그런 부분만 있잖아. 닭가슴살 애들 잘 안 먹잖아. 봉이나 윙 이런 거를 사 팔잖아. 그렇게 돼 있는 걸 사서 우유에 재워놓고 똑같이 소금이랑 이렇게 후추랑 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좀 재워준 다음에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돌려. 익을 때까지. 그리고 간장 맞는 간장 양념인가 팔아. 쿠팡에.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한 번 더 구워줘. 프라이팬이나. 맛있겠다. 완전 맛있어. 내가 가서 먹었거든. 진짜 맛있어. 애들 진짜 잘 먹어. 이게 또 빡빡살이 아니고 부드러우니까 애들이 이렇게 들고 뜯어서 먹거든. 이도 엄청 잘 먹더라. 그래서 나도 그걸 해주려고. 집에서. 그래? 그것도. 그니까 간장 양념도 좋아하거든. 간장 양념 안 매우니까 또 애들이 짭짤하잖아. 애들이 똑 같은 거 같이 발라가지고 같이 구워줘도 잘 먹지. 잘 먹겠다. 그거 해줘야지 이제. 치킨을 워낙 좋아해서 나도 그걸 사다가 집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. 좋아하겠다. 그러니까 이도 먹을 양 많지만 조금씩 해서 주면 좋아하지. 해줘야지 그거. 해준다 해놓고서는 못 샀어 닭을. 그렇게 계속 치킨 시켜 먹는 거야. 못 사가지고. 어디서 팔아? 그렇게 윙만 다 팔아. 인터넷에 치면. 갑자기 닭 먹으면서 치킨 얘기를 하냐.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뭐 해주냐. 고민이요. 닭. 저 진짜. 닭 요리 해줘. 아유 이도 있어서 찜닭 좀 간장으로 해야겠다. 간장 찜닭 해줘야겠다. 떡 넣고. 떡 넣고 좀 맛있겠다. 떡 맛있겠다. 이 되게 그냥 대답해 주는 것 같아. 영혼없이. 그래. 질문하니까 그냥 대답해 주는 거. 그래. 방금은 그래서 입력된 걸 그냥 얘기했어. 입력된 거. 그냥 입력도 머리에 거니 말이 띠디디 입력되면 그랬지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. 무의미한 대화였어. 오늘도 무의미한 대화야.